이벤트를 누르시면 이번에 재밌는 게또 떴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방송. 자, 내일이 4월 30일 토요일인데 내일 챔피언십 토너먼트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승부 예측. 자, 승부 예측 뭐냐면 승부 예측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승부 예측은 내일 거, 4월 29일 거죠. 자, 누가 이길 건지 찍으면 됩니다. 김정민, 신보석. 저는 김정민 찍었고요. 자, 강성훈, 김주성. 저는 강성훈 찍었고요. 송세윤, 차현우. 저는 요거는 역배로 차현우 찍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상태, 변우진. 요거 이상태. 잘 보시면 지난 시즌에 김정민 잘했고, 강성훈 잘했고, 그다음에 이상태 잘했죠. 송세윤도 잘하긴 했지만 왠지 차현우가 한번 잘할 것 같아서 역배 하나 하고 나머지 찍었고요. 예측 성공 보상은 조별리그 8강은 500만 EP 기본. 그다음에 여기는 특수산자 50명 500만, 결승전 EP 박스, 특수 시즌 30명. 굉장히 좋은 거 주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다음에 트로피를 잡아라. 트로피를 잡아라. 자, 트로피를 잡아라. 자, 생방송을 보다 보면은 트로피가 화면에 뜨죠. 이거 잡으면 됩니다. 자, 트로피 잡았을 경우에 조별리그는 500만. 그다음에 우리 무조건 다 잡는 걸로 치자. 다 잡아. 자, 조별리그 1라운드에서 트로피 5개를 획득했을 경우 3천만 EP 대박. 자, 3천만 EP의 카드. 그다음에 조별리그 2에서 6라운드는 1,500만 EP. 1,500만 EP. 자, 마지막에 결승전 3천만 EP. 이런 게또 크다고. 이런 게 크죠? 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매주 토요일 날 챔피언십 생중계를 하면서 트로피를 잡아 이벤트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트로피를 잡아라 이벤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현장 관람하면은 또 이런 쿠폰 주는데 이건 좀 서울에 사시는 분들만 할수 있겠지. 지방에 살면 좀 어렵고. 저도 넥슨 아레나 한번 갔다 왔는데 괜찮았어요. 재밌었고. 근데 다시 가기는 좀 귀찮더라. 그때 정모하면서 넥슨 아레나 갔다 왔는데. 처음에 좀 찾기 힘들었어. 이게 대로변 안쪽 뒤에 있어가지고. 입구가 건물 뒤쪽에 있는 거야.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찾기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돈 버는 법, 챔피언십 트로피를 잡아라, 그 다음에 챔피언십 이벤트,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기회 별로 없죠.